이 비디오의 많은 부분은 오픈소스와 오픈서비스를 사용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개발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Hello, my name is Won Ho. 안녕하세요.제 이름은 허원입니다. I would like to talk 공주대학교에 about근무하고요. 오픈 에듀테크에 which대해서 method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alk about 일반적으로 how I use open여기서는 source 제가 어떻게 오픈소스나 오픈솔루션들을 어떻게 제 수업에 사용하는지를 and the얘기해 reason 볼 I'm using 계획인데요. open source and 제가 open solution 오픈소스나 오픈소스 in order 솔루션을 to 사용하는 이유는 develop다음의 패러다임과 관련이 있습니다. which is mentioned in the 오픈소스 book Wikinomics. 패러다임은 위키노믹스라는 책에서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mentioned 이것에 as 대해서 the idea 간단하게 behind 그 open source 아이디어를 solutions.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So if you read this 이 책을 읽어보면은 다음에 here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Published 이 책은 16 years ago 16년 전에 year 발표된 책으로 2006년에 discusses about as a open source된 paradigm 책으로 오픈소스 패러다임에 대해서 얘기하고 it 있습니다. means 그 패러다임은 creating 다음에 네 가지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distribution 개방, plus the Latin 그 다음에 협업, sectors 그다음에 공유, sharing is divided into three acting globally에 대한 내용입니다. different 이런 내용들은 solution E-learning context쪽에도 service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which is influenced by E-learning influenced 쪽은 by 다음과 같이 솔루션, thinking 컨텐츠, paradigm 서비스 등으로 as it 설명할 수가 있고요. normally 솔루션 쪽에서도 they will be 보자면은 open source many types of 오픈소스 solutions 솔루션들이 많이 있습니다. click the link you will hear 이런 내용에 list 대해서 of 다음과 같은 open source 링크를 tools you 누르면은 can use for your own lab 오픈소스 솔루션들에 대한 많은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Because you have so 있고요. many수업에 resources, so I확인할 wouldn't 수 있습니다. go into 많은 내용들이 details. 여기서 설명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여기서 드릴 수는 Nor can you 없을 것 even같고요. substitute 여기서 much 여러분들께서는 포토샵이라든지 the Illustrator 일러스트레이터 and Microsoft Office 오픈소스 오피스 같은 내용들을 learning 오픈소스로 대체해서 쓸수 있다는 advantages 내용이고요. they 특히 여기에 Moodle 있는 and무들은 other major open 오늘의 source sources 강의에서 could mention 많이 언급할 Moodle 오픈소스 and솔루션이 되겠습니다. in the contents you will그리고 be looking 콘텐츠 쪽에서는 아마 at about여러분들이 많이 OCW OCW나 and OER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overview 들어봤을 contents 것입니다. individual 이 영역에서는 institutions 콘텐츠 organizations content를 or 여러 university 기관이라든지 대학에서 they can 공개를 한 것인데요. expand their teaching services and 서비스에 가면은 이제 internet which is called그 MOOC 서비스를 known as 공개하기에 이릅니다. online open 아마 source MOOC라는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매시브 온라인 오픈소스, 오픈 so코스라는 이름으로 with 알려져 this있죠. understanding of this paradigm 이렇게 이런 패러다임을 now why 이해하게 된다고 그러면은 this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왜 resources will be 이러한 그 working 오픈소스 관련된 resources 리소스 자원들을 제 수업에 사용하는지를 아시게 될 것입니다. this industry 그리고 요즘 4차 revolution 산업혁명에 new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generation 하고 teaching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은 should enhance 결국은 competency of 새로운 future generation 세대들을 so core competence 가르치기 위해서는 네 가지의 education 4C 역량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learning 언급되고 있죠. 이네 가지 creativity 역량은 collaboration, handle communication, critical thinking, speed 그 다음에 always talks about creativity가 되겠죠. importance of 다른 많은 resources 연사들도 다음과 같이 도구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한 내용들이 reason why the 있는데요. tool is important 여기서 자세히 보시게 되면 online 왜 teachings and 러닝과 communication 티칭에 so 이런 open source 도구를 잘 사용하는 것이 also enhances 중요하다는 얘기가 your얘기되어 있고요. 저는 online 이런 teaching 도구로서 오픈소스 as 솔루션이라든지 서비스들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I'm come back to my 자, 이와 같은 class presentation 배경에서 저의 class present class consists of many 제가 발표하고자 하는 elements 콘텐츠 our exam 클래스의 내용들은 많은 오픈소스 솔루션과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so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most frequently used one for my class is 가장 많이 제 수업에서 사용되는 수업 요소로는 mind map 마인드맵을 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tube story 튜브 스토리 점
co.kr이라고 불리는 서비스를 이용하는데요. 이것은 뭐 일정 부분까지는 돈을 지불하지 않고 쓸 수 있는 서비스를 오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 보시게 되면은 튜브 스토리 마인드 맵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림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많은 학생이라든지 학습자들이라든지 사람들이 마인드 맵에 같이 접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이라든지 책을 만든다든지 뭐 여러 가지 정보를 만들든지 저와 같이 이렇게 또 프레젠테이션용으로 마인드맵을 협업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작성된 맵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변환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맵에는 그런 멀티미디어 요소들을 인베드하여 볼 수 있습니다. 동영상이라든지 이미지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내용들은 또 파워포인트, PPT 형태로 변환하여 출력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무들, 즉 LMS의 하나인 무들과 같이 통합이 되거나 그다음에 IoT 센서나 액추에이터 같은 것들을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많은 요소 중에서 일단 협업에 관련된 부분을 간단하게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사례를 보여주면서 소개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쪽에 레스 프랙티스라고 되어 있는 마인드맵의 링크를 클릭을 하면은 접근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맵 자체는 여러분들이 다음에 QR코드를 읽거나 또는 숏 URL 밑에 있는 숏 URL을 통해서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데스크탑 모든 기계를 통해서 이 마인드맵의 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다음과 같이 한번 연습 마인드맵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다음과 같이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협업을 위해서 만든 맵을 볼 수 있습니다. 필요 없는 내용은 일단 먼저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데모를 위해서 다른 태블릿, PC, 태블릿에서 마인드맵을 하나 열어 연결해 두었는데요. 자,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태블릿에서도 동일한 주소의 맵을 접속했고요. 좀 동일한 사람이지만 결국 두 개 다른 맵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데스크탑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입력하시면은 다른 쪽에서도 다음과 같이 다른 맵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사용자에게 확인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태블릿 쪽에서 마인드맵을 작성하거나 이미지를 또 사진과 같이 해서 업로드 하게 되면은 카메라 같은 경우는 직접 사진을 이렇게 태블릿에서 찍어서 이미지 업로드를 진행하게 되면은 사진을 찍고 업로드해서 업로드하는 순간에 사진이 이렇게 도시가 되고요. 다른 맵에서도 동기화돼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튜브 스토리 서비스를 우리가 협업에 사용할 수가 있죠. 다음 하나는 이제 무들을 제가 수업 요소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무들은 상당히 많은 양의 학습 활동들을 지원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모종의 뭐 일부인 포럼과 퀴즈, 워크샵, 피드백, 모니터링 펑션 같은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만 사용해도 사실 뭐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제가 즐겨 사용하는 학습 활동이 되겠습니다. 먼저 포럼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자면은
이런 무들 코스는 마인드맵과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미션이라고 불리우는 것을 누르면은 이 마인드맵과 연결되어 있는 강의 내용, 강의의 포럼이 곧바로 연결이 됩니다. 주로 포럼에서는 제가 미션을 주고 그 미션을 빨라서 학생들에게 할 일을 정의하는데요. 여기서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리플라이로 포스트 하나 달고 퀴즈를 완성하고 피드백을 달라 하는 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미션대로 리플라이를 누르고 그다음에 원하는 내용을 작성을 해서 먼저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리플라이를 하고 리플라이에 자기에 대한 소개를 뭐라고 쓸수 있겠죠? 간단하게 뭐 이렇게 해요. 원어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원하면 더 내용들을 여기다 추가해서 게시판의 내용을 쓸 수가 있겠죠. 자, 이쪽에서 보는 것 같이 자기가 리플라이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이 쓴 리플라이의 내용들, 댓글의 내용들도 같이 볼수 있겠죠. 여기에 뭐 소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더 많은 항목들을 제시해서 그 내용을 채워넣어라. 그러면은 학습자들이 더 많은 자기소개를 구체적으로 쓰게 될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보게 되면은 이제 퀴즈도 완성을 하라고 그랬는데 퀴즈 부분에 빨간 화살표를 클릭을 하면 다음 같이 모두 퀴즈가 나타나고요. 여기에 트라이 버튼을 누르면은 어템프트 버튼을 누르면 다시 계속해서 퀴즈를 풀수 있습니다. 퀴즈는 사실 무들에서는 많이 15개 종류 이상의 많은 종류의 퀴즈를 지원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제가 간단한 심플 칼큘레이션 타입이라고 그러는 퀴즈만 가지고 한번 예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47 더하기 92라고 그런 내용을 물어보고 있어요. 얼마가 되는지. 그래서 뭐 아무 답이나 한번 집어넣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시도할 수 있도록 퀴즈 조건을 넣었기 때문에 네. 자, 근데 이걸 확인을 하니까 값이 이번에 47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45라고 그런 숫자가 바뀌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여러 개의 다른 종류의 문제가 숫자가 바뀌어서 출제가 되지만 사실은 하나의 문제를 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출제를 해서 여러 가지 다른 문제로 출제가 가능하고 또 학생들마다 서로 다른 문제가 결국 나오게 되는 거죠. 또한 사람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다른 문제를 시도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 결과는 여기에 리뷰 또는 리절트를 클릭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쭉 내려가 보면은 여기에서 보시면은 각 많은 학습자들의 학습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학습자 경우에는 지금 두 개의 문제를 다 풀어서 점수를 옵션씩 받았네요. 그리고 과거의 풀이 이력을 각자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보시면은 얼마나 많은 시도를 했는지 그리고 몇 번째 시도에서 어떻게 맞고 틀렸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진짜 이런 것들을 잘 이용을 하면은 어떻게 학습자들의 퀴즈 풀이 상황을 갖다가 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리스폰스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더 구체적으로 학습자들이 진행하는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합니다. Moodle에는 많은 퀴즈 기능들이 있어서 사실 이 클릭을 통해서 들어가시면은 제 블로그에 다양한 퀴즈 사용법, 다양한 종류에 대한 퀴즈 사용들을 설명하였습니다. 지금 멀티플 초이스, 트루 폴스, 그다음에 드래그 드랍, 코드 러너. 코드 러너는 프로그램 코딩에 관한 문제를 퀴즈를 낼수 있고요. 지오지브라 스택 같은 것들은 수학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를 비롯해서 많은 퀴즈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을 무들 퀴즈를 활용하면 수업을 진짜 다채롭게 구성할 수 있겠죠. 이두 가지는 이번에 마인드맵과 직접 연결되어서 무드를 액티비티를 쓸수 있는 사례를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주고요. 그 외에 다른 많은 것들도 사용하는데요. 다른 활동들로서는 워크샵이라는 활동을 보여줄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워크샵 활동은 학생을 서로 상호간에 평가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경우에 보시면은 이 학생은 다른 세 명의 학생에 의해서 평가를 받고 있고요. 여기 있는 76이라고는 점수는 요 세 명의 다른 학생이 이 학생을 평가한 점수입니다. 이게 이제 80점이 만점인데요. 다른 사람들이 세 명이 평가한 점수는 나머지 20% 즉 20점은 이 학생이 다른 세 명의 학생을 평가한 것에 대해서 점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점수는 뭘 의미를 하냐 하면은, 다른 학생들을 평가했을 때 그 학생이 또 다른 학생들로부터 받은 점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세 명의 학생이 준 평균 점수 중에서 자기가 준 점수가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감점을 받게 됩니다. 즉, 뭐 평균에서 떨어졌다는 말은 이 학생이 형평성이 없이 점수를 잘 주거나 못 주거나 했다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학습자들에 대한 불이익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학생은 19점을 맞췄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평가에 있어서 다른 학생을 좀 공정하지 못하게 평했다 하고 지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워크샵을 이용할 때는 루브릭을 잘 줘서 학습자들이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명료한 조건과 관점을 가지고 분쟁 없이 해결할 수 있도록 깔끔하게 평가 항목을 제공해야 됩니다. 다른 항목, 무드 활동 항목으로는 피드백 부분이 있는데요. 피드백을 지금 9주차, 10주차, 11주차에 대해서 한번 열어놔보겠습니다. 피드백 무드 활동은 학습자들이 강의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제 강의를 평가하는데 너희 여러분들이 얼마나 내 수업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자기평가해보라고 했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70점, 90점, 100점, 그렇죠? 각각의 이해 정도를 표시했고, 밑에 있는 것들은 평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1점이 87점으로 조금씩 올라갔고요. 다음 주에는 83점으로 다시 내려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정확한 평가 지표가 되는데요. 제가 발견하는 바로는 이러한 자기 평가, 이해도 평가는 실제로 중간고사, 기말고사 점수와도 많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상당히 놀라운 결과였고요. 또 다른 무드 기능으로는 이렇게 무드의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드 활동은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어떤 활동 완료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퀴즈 같은 경우에는 몇점 이상을 받으면은 완성을 한다든지, 포럼 같은 경우에는 몇 개 이상의 댓글을 달아야지, 가령 되면 3개 이상을 달아야지 완료된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활동에 학습 활동을 완료할 수 있는 조건을 달아놓을 수 있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각각의 학습자들이 그러한 각각의 학습 활동들 완료 조건을 어떻게 완성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여기에는 체크박스들을 보시게 되면은 그 체크된 항목들은 그 학생들이 그 항목의 학습 활동을 완성했다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레이드, 즉 성적 부분은 그 무드 활동에서 성적 평가가 가능한 모든 학습 활동들, 그 성적들, 점수들이
다 모두의 보고 학습 성적 보고서에 다 자동으로 취합이 됩니다. 취합된 내용은 모든 그런 그 과제들의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학기 말의 경우에는 다운로드 받아서 엑셀로 정산을 하게 되면은 과제 점수를 일괄적으로 정리해서 부여할 수 있겠죠. 다른 내용으로는 이제 메타버스를 들수 있는데요. 이제 학습 활용 요소 중에 하나는 두 개의 메타버스를 사용할 수 하고 있습니다. 모질라 허브와 게더타운인데, 모질라 허브는 오픈소스 솔루션이고요. 게더타운은 2D인데 25명까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커머셜 상용 서비스입니다. 모질라 허브도 인터넷에서 무료로 사용이 가능한데요. 25명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픈소스는 서비스가 어떻게 될지 뭐 개런티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지만, 뭐 지금 제가 혼자서 사용하기에는 한 학기 동안 문제가 없었고, 또뭐 서비스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보장할 수는 없겠죠. 자, 모질라 허브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제가 활용할 수 있는데요. 지금 당장 상태에서는 마인드맵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무슨 충돌이 나서, 크롬에서는 상호 간에 충돌이 나는 것 같고요. 따로 그 주소를 가지고 파이어폭스에서 열어봤습니다. 파이어폭스 브라우저를 사용해서 지금 보고 있고요. 자, 이상하게, 예. 그래서 두 개가 같이 열리지만 않으면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따로 지금 파이어폭스에서 열은 걸좀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여기에서는 태블릿 쪽에서 제가 이렇게 미리 모질라 허브를 이렇게 동일한 그 메타버스 공간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사용자가 모질라 허브를 하나는 태블릿으로 통해서 물론 스마트폰도 가능합니다. 다른 하나는 이제 데스크탑, 지금 현재는 데스크탑에서 연결한 것이죠. 여기서 이렇게 이런 조작을 통해서 뭐 화살표나 QASD 같은 타이퍼를 통해서 이동이 가능하고요. 여기서는 자 지금 이제 들어갔네요. 여기 태블릿에서 입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이 같은 방 안에 있는 것이 여기서 지금 태블릿으로 입장한 사람을 볼 수가 있네요. 데스크탑 화면입니다. 이쪽은 좀 가까이 가보도록 할까요? 여기 막혀서 갈 수가 없네요. Asking him to come. 저 사람 보러 이쪽으로 가까이 한번 와보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한번 돌아보면은 오케이 여기서 저쪽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가까이 가면은 이제 서로 잘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서로 다른 사용자들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이렇게 서로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Students can 자, chat. 서로 다른 두 사람이 They can chat.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서로 좀 얘기를 대화를 하거나 또 채팅창을 통해서 When you have a 3D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할수 3D있겠죠. materials, objects, 그리고 여러분들이 to share, probably 만약에 여러분의 I'm the one 클래스에서 who is teaching electrical engineering. 3차원 뭐 모델 구조물 같은 것들을 뭐 같이 공유하거나 보거나 활용할 3D경우에는 parts. 그러한 모델들을 업로드 해 가지고 같이 보면서 학습 활동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전기 기기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올려놨는데요. I will move to 방으로 한번 이동을 해서 the room I made for my class. 여기 방이 This is 제가 electrical. 만들어 놓은 엘렉트리컬 전기 기계의 방이 되겠습니다. Electrical machine room, actually. 전기 Even though you 기계에 can see many different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models, 종류의 paint and
3차원 모델들을 주로 이제 전기기기 관련된 내용이죠. 간단하 만들어 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뭐 이런 모델 말고도 유튜브에 그런 동영상 컨텐츠를 갖다가 놓으면은 그 동영상 내용을 여기서 직접 보실 수도 있고요. 이것 말고도 뭐 외부 URL 같은 것들을 연결을 해서 클릭을 하면은 접근할 수 있도록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내용을 직접 보거나 다른 외부 링크를 제공하거나 또는 3차원 모델을 가져오거나 뭐 그런 방식으로 강의실을 꾸밀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줌의 기능들처럼 마이크라든지 이어폰들을 잘 셋업을 하게 되면 줌 대용으로 그런 화상회의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죠. 다른 하나는 이제 게더타운 가상환경을 메타버스를 설명할 수 있는데요. 게더타운은 사실 2차원을 이용한 2D 가상 메타버스입니다. 다른 내용들을 간단하게 좀 먼저 지우고요. 2차원이라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뭐 여기를 들어보시면 이해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조인하자라는 내용을 누르고요. 들어가시게 되면은 만화같이 되어 있는 2차원 환경의 가상환경을 여러분 접속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저를 볼 수 있죠? 이렇게 뭐 상하 좌우로 움직이면서 다른 학생들도 들어오면 이와 같이 볼 수 있고요. 어떤 그 구조물에 가까이 가면은 여기서는 이제 문서 형태로 되어 있는데 키보드 X 키보드를 누르면 X 글자를 누르면은 그 내용이 실행이 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저가 무들 활동을 접근할 수 있는 URL 내용을 문서 내용에 집어넣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다른 링크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해놨죠. 일반적으로 메타버스는 학습 활동 기능이 약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무들이라든지 다른 LMS 기능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링크를 통해서 서로 통합 연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업을 진행합니다. 이런 것이 제가 사용하는 수업 요소들에 대한 설명들이 되겠고요. 자, 메인 화면으로 돌아가서 컨클루전, 이제 결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좀 멋있게 좀 PPT 형태로 바꿔 가면서 다이나믹하게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소개시켜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파워포인트 형태로 이렇게 변환도 가능하거든요. 튜브스트를 이용해서 저도 약간 가까이 이동을 해놓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모든 노드 마인드맵 노드들이 마디들이 프레젠테이션 PPT 형태로 이렇게 다 변환이 된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동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자, 컨클루전 여기 마찬가지로 있고요. 자, 여기서 컨클루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픈소스와 서비스들은 아주 유용하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컨클루전은 결론 부분은 테크놀로지는 이제 아주 자연스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용이 가능한데 그런 것들을 맥락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좋다. 제가 뭐 학습 요소들이라든지 활동들을 많이 소개했는데요. 이런 것들을 잘 그 맥락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계도 없는 이런 학습 요소들을 뭐 기술적으로만 많이 집어넣는다고 하면 학생들이 인지적 부담을 느끼고 여러 가지로 오히려 힘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맥락적으로 사용을 해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 결론은 교육자들이 테크놀로지를 기술을 잘 이해하는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좀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모든 기관과 기구들 또 학교들이 이런 것들을 신경을 써서 학습 그 교수자들을 강의자들을 잘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할 땐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말고 간단한 기능부터 좀 여유 있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하나 하나씩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목표 지향적으로 빨리 가려고 하면은 힘들죠. 예를 들어 뭐 무들 게시판에 포럼 부분만 한 1, 2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뭐 그런 것들을 수업에 반영하는 것을 평가 뭐 항목으로 집어넣는다든지 하면은 그러면은 쉬운 것들부터 한 가지씩 이렇게 임플리멘테이션 해보면서 역량을 학습 교수자들의 역량이 증가할 수 있겠죠. 사실 뭐 이런 요소들이 어려운 것은 아닌데 단지 좀 낯설기도 한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거부감들도 있고 뭐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전파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 푸시하지 말고 예, 찬찬히 즐겁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이렇게 너무 푸시하고 목표 지향적이 되려서 구성원들이 모두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과 그 다음에 인내를 가지고 차근차근 가는 것이 뭐 행복하게 일을 하면서도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